2024년도 10월 14일입니다. 자, 팁스 플랫폼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이 팁스 플랫폼에 들어와서 코인을 지금 채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면 코인이 채굴되고 있는 거죠. 자, 코인이 채굴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팁스 플랫폼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플랫폼이 될 것이다. 웹3 플랫폼입니다. 자, 저희 팁스 플랫폼 여기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여기 팁스 코인, 팁스 플랫폼 상장사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여기는 2년 전인데 횟수로 벌써 3년 전입니다. 이게 아마 2000, 제가 20년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썸네일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73편. 느닷없이 내 꿈에 나타난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아우, 저스틴 서는 제자를 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형제다. 벌써 제가 몇년 전에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영적으로 맺어지게 될 것이다. 이 영상물을 보시면, 그리고 트럼프는 내 형님이다. 우리는 이미 꿈속에서 이미 영적으로 다한 가족이 되었다. 훗날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트럼프는 내 형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내 동생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형제다.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여기에다가 이미 몇년 전에 이 영상물을 올렸습니다. 자, 이 영상물을 올릴 때만 해도, 우리 카페 회원님들은, 아, 우리 형님 도대체 왜 저러나.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 이야기대로, 아마 움직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인데, 2021년도 11월 14일입니다. 비트코인 3만 6천 달러 급락하게 될 것이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자, 2년 전입니다. 트럼프는 형님이 될 것이고, 일론 머스크는 아오, 저스틴 서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훗날 한 가족이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하늘이 미리 결정지었다. 훗날 두고 봐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물을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저 새끼 미친 새끼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차관성이라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제가 이야기하죠. 훗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 썸네일에 보세요. 자, 훗날 트럼프, 이방카는 마이애미 공항으로 나를 아버님을 모시고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에 이미 오래전서부터 제 꿈에 나와서 예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트럼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아까 제그 썸네일에 나왔던 겁니다. 173편. 자, 2022년도 1월 4일이니까 벌써 3년 전이죠. 3년 전. 자, 173편. 느닷없이 내 꿈속에 등장한 세 명의 인물. 일론 머스크는 아우, 저스틴 서는 제자를 삼다. 그리고 내 꿈속에 나타난 잊혀진 인물, 홍땡땡땡.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입니다. 자, 비트코인 3만 6천 달러 급락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제가 꿈을 꾸고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제 꿈속에서 나왔던 꿈속 이야기입니다. 3만 6천 달러. 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목록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50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약 280탄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쭉 나오면, 트럼프,
이렇게 쭉 지금 나오죠. 270탄이 아니라, 이게 지금 270, 한 8탄 정도 되는데, 요거 제가, 오류가 된것 같습니다. 요거 빨리 고쳐야 될것 같아요. 277탄이네. 요거 수정하고 오늘 꿈속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277탄 트럼프의 당선 예언성에 나온 10cm의 비밀 애플 뮤직 10만회의 조회수를 밝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트럼프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일론 머스크 제 꿈속에서 또 꿈속에서 나온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게 뭐죠? 가만히 있어봐. 트럼프 당선 그 영상을 제가 지금 깜빡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만히 있어봐. 제가 며칠 전에 영상물을 올렸는데 이렇게 나이 먹으면 갑자기 생각이 나다가도 생각이 안 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 예언하는 이 플랫폼이 있잖아요. 여기. 이 플랫폼이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요거 잠시 검색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지지율. 여기 폴리마켓. 이 폴리마켓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자, 폴리마켓 다시 한번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52대 46이었어요. 자, 폴리마켓. 자, 여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거 실시간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가 어떻게 됐는지, 어저껜가 그저께 10% 가까이 차이가 생겼거든요. 자, 폴리마켓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54.1, 그 다음에 45.4입니다. 그러면은 약 0.9, 0.1% 정도 차이네요. 그죠? 제가 10% 정도 차이로 당선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제 꿈속 이야기에 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여기 트럼프 꿈속 이야기, 여기 100% 트럼프. 자, 여기 나오죠. 500원짜리 동전. 자, 2024년도 9월 23일 날 하늘이 선택한, 자, 하늘이 저보고 아브라함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예언하는 미국 차기 대통령, 500원짜리 거북이 동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여기 될 것이다. 자, 여기에 10cm의 비밀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10cm의 비밀이 뭔가? 이 영상물. 자, 대한민국 500원 거북이 동전이 선택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해리스. 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270탄입니다. 여기에 10cm의 비밀이 나오는데요. 자, 이 영상물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틀어드리고. 트럼프 10cm, 그러니까 10%의 차이로 당선이 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 예언성 여기 쭉 지금 나오죠. 자, 여기 보면 9월 13일 날 한국인이 꿈에서 본 트럼프 당선 예언성. 자, 10cm의 비밀. 자, 이게 이때 당시만 해도 한달 전만 해도
이 외의 꿈속에서 이 10cm를 제가 거론을 했는가? 이게 이 10cm의 비밀이 뭔가? 이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여기 전 세계 75억 명 애플 뮤직 송출 트럼프 당선 예언송. 자, 이거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은 제가 트럼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 인생 이야기하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연달아서 약 3부작, 4부작으로 제가 방송을 해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하늘이 맺어준 트럼프와 이방카 당선 예언송. 자, 훗날 트럼프와 이방카 마이애미 공항으로 나를 영접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2021년서부터 예언이 돼 있다. 그래서 훗날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송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10만의 비밀, 이 7일 전이죠. 당선 예언송. 자,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9월 13일 한국인이 꿈에서 그를 보았다. 이제 세상은 우리가 본 리더를 준비를 하게 되리라. 한국인의 메신저이나 나의 전생 아브라함이 세상에 전하리라. 나는 세상의 하늘 뜻을 전하리라. 자, 이것을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제가 트럼프 예언송을 만들어서 올려놨는데요. 이게 제가 이런 이 음악을 듣고 뭐 이게 터져주면 좋겠지만 제가 왜 이런 영상물을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자,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저의 인생이 훗날 이게 영적으로 다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아까 제 영상물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 꿈이 맞다면 9월 13일 날 분명히 저는 한국인이 꿈에서 그를 보았다. 이제 세상은 우리가 본 리더를 준비할 때다. 자, 앞날을 미리 읽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능력으로 이 앞날에 대한 미래를 예언을 하게 됐는가?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미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믿지 않겠지만 제가 주술을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한동훈이. 자, 한동훈이 당선.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메시지 적중. 자, 이날 제가 0.23%, 0.23%입니다. 0.23%로 정확하게 한동훈이 당선을 예언한 이게 다 이제 역사적인 근거입니다. 자, 저에 대한 신의 메시지가 적중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자, 이거 엄청난 파급 효과가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지난 280편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를 제가 왜 연재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내년이죠. 이제 내년. 이제 몇달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서부터 앞서 얘기했던 트럼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일론 머스크를 만나게 될 것이고, 자,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서부터 이제 밑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 꿈이 맞다면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내 꿈이 맞다면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거는 제 꿈이 안 맞는 겁니다. 개꿈 꾼 거니까요. 제 꿈이 왔다면 이게 히스토리가 되고 역사가 돼서 하나 둘씩 이제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제가 2025년도 상반기쯤서부터 기획을 하게 될 것이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오늘 1부 영상 이곳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이렇게 뭐 자료를 준비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즉흥적으로 방송물을 만들기 때문에 좀 중간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다라고 해도 이게 그냥 거의 꾸밈이 없이 만들어지는 영상물이잖아요. 자, 앞서 오늘 핵심적인 거 오늘 1부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트럼프, 이방카, 그리고 이 팁스 코인, 자, 이게 다 연관 관계가 있으면서 훗날 하늘의 인연이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제가 앞서 3년 전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도 미리 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다 만나게 된 사람이다. 만나게 될 운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당선 예언성 10cm의 비밀. 자, 결국은 제 꿈속 이야기대로 트럼프가 지금 54대 1입니다. 54.1, 45.4. 거의 지금 9점 한몇 프로죠? 자, 지금 거의 9점 몇 프로입니다. 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결국은 제 예언대로. 자, 이때 제가 이 꿈을 꾸었을 때 이야기가 언제입니까? 이 꿈을 꾸었을 때 이야기가 이 트럼프 예언성을 제가 올릴 때가, 자,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트럼프하고, 자, 해리스가 TV에서 연설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해리스가 모두 다 이겼다. 그러고서, 해리스 우승할 것이다. 당선될 것이다. 라고 모든 언론들이 이야기했을 때 나는 무슨 소리냐. 내 꿈속에서는 트럼프 10cm의 비밀이 있다. 이순신 장군이 꿈속에서 나왔고, 거북선이 트럼프의 당선을 미리 예언했다라고 아까 제이 영상물에 노랫말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제 꿈속 이야기가 이제 2025년도서부터 트럼프를 만나게 되는,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만나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가시적으로, 제 꿈이 맞다면 가시적으로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 꿈속 이야기가 맞다면, 그러면은 나는 내 꿈속 이야기대로 하나 둘씩 여태까지 미뤄오고 사람들을 눈에 알리지 않게끔, 사람들이 믿지 않게끔, 저 새끼 뭐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전략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이제 포석이 내년서부터 싹 뒤집어 까지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서부터 큰 기획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1부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